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에 대비해서 계엄을 준비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당은 민주당이 근거 없는 막말로 국민을 불안하게 만든다고 비난을 했는데 민주당의 이런 주장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반복되는 걸까요? 장윤정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 발언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두고 탄핵 국면을 대비한 계엄 준비라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정권 흐름의 핵심은 국지전과 북풍 조성을 염두에 둔 계엄령 준비 작전이라는 것이 저의 근거 있는 확신입니다. 김병주 최고위원에 이어 당 지도부가 잇따라 계엄 의혹을 제기한 건데 국민의힘 측은 민주당이 근거 없는 막말로 국민 불안을 자극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는 막말이고 망언입니다. 안보 사안까지도 정쟁으로 끌고 가겠다는 궤변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 때도 비슷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총선에서 여당이 승리하면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며 계엄 저지선 확보를 위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계엄 선포권도 대통령의 굉장히 중요한 권한인데 수틀리면 할 수 있다. 총선 후에도 관련 주장을 반복하는 것과 관련해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계엄이 실제로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의혹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이재명 대표의 충성 경쟁하려는 음모론이란 반응이 나왔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